오늘 주제로 발표하게 된더 웨이브 컴퍼니 최지백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물결을. 이 슬로건은 저희가 창업을 할때 만든 슬로건인데요. 항상 어떤 일을 할때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강릉에서 창업을 시작하며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달드리고 당시 생각했던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웹보는 앱 기반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기에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지역이 가진 문제들을 새로운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해결하고 있기에 로컬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믿으며 궁극적으로 저희가 있는 지역이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곳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동기 3명에서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서로를 믿고 지역에 있는데요. 하지만 강릉으로 이주한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우선 김이라는 친구는 강릉이 고향이고 그러기에 강릉이 가진 잠재성과 강릉에서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친구는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곳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마지막으로 최라는 친구는 바로 저인데요. 저에게는 강릉보다는 창업이 먼저였습니다. 앞에 두 친구와 창업을 한다면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경기도의 여러 신도시를 옮겨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숙사에 살게 됐고 또 이제 대학교, 군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역과 사회에서 빨리 적응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디에 사는지보다는 누구와 사는지가 저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창업의 시작은 민다 대표님과 같이 웨이브 라운지라는 카페와 펍을 기반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웨이브 라운지는 단순히 카페하고 펍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간으로 시작한 이유는 저희 3명 모두가 경영학과를 나온 덕에 창업을 하기 전까지 모두 책상에서 노트북을 바라보고 서류 작업을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창업에 대한 수요가 컸고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만큼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역에서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좋아하는 것들이 음악, 책,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공간을 음악과 책과 사람들의 모임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1년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 2019년 1월에 양양으로 워크숍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웨이브라운지는 저희 3명을 책임질 수 있는 매출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실패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웨이브라운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지만 매출은 고객이 커피와 음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 아무도 커피와 음식의 전문가가 없었기에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지 못했고 물론 커피나 음식을 전공하지 않아도 외식업으로 많은 매출을 낼수 있지만 저희 모두 커피와 음식에 그런 열정과 몰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지도 않았고 저희에게 없는 역량인 마케터와 디자이너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웨이브라운지가 하나 저희한테 주고 간 것은 바로 저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 책,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웨이브라운지에서는 지역에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그리고 지역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게 되었고 당시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도 없었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웨이브라운지를 찾았던 고객분들은 대부분이 로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사업으로 피보팅을 할수 있었는데요. 최근 오정민 교수님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있는 분들 모두 강릉에서 창업을 한 로컬 크리에이터고 이들은 지역에 살며 자신의 업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의 콘텐츠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해내는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만든 기념품 판매 공간인 오어즈가 있고 서포이자 기획자가 만든 리트리 프로그램이 있고 또 캘리그라퍼가 만든 강릉의 위인 헌안설원의 서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10월부터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엑셀러레이션 아카데미 운영 용역을 운영하며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로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반플레이의 공간 연남방학관과 연남장을 가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멘토링하고 피칭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서로에게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회의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파도살롱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개념을 넘어 로컬 크리에이터와 리모트 워커들을 위한 공간으로 파도살롱은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에 파도살롱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위에 이제 퍼센테이지 20%와 80%는 파도살롱의 매출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공간을 이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외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역 기업이나 기관, 프리랜서, 대학생, 리모트 워커들이 파도살롱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레토의 법칙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함으로써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혹은 용역 매출이 현재 회사의 주된 매출이고 이는 그동안 저희가 지역에서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살롱은 지속적으로 이들과 네트워킹 파티를 운영하고 공간 내 커피를 이제 제공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원두를 쓰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꽃을 쓰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한 책들을 리뷰하며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지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섭외하여 이들이 강원도, 강릉을 방문해 이러한 포럼도 여러 차례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난 코로나. 사실 저희에게는 코로나는 위기보다는 기회였습니다.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답답함을 느낀 리모트 워커들이 이렇게 파도살롱을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일례로 저희가 2019년에 워킹 바캉스라는 리모트 워킹 캠페인을 했습니다. 리모트 워킹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제 파도살롱의 멤버십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었는데요. 이때는 한 명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오늘은 해변으로 퇴근합니다라는 이제 또 다른 리모트 워킹 프로모션은 정원 30명을 모두 채우고 더 이제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만큼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저희는 잘 살리기 위해 이렇게 바다에서 일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오늘은 해변으로 퇴근합니다를 통해 만난 분들과 캠핑도 가고 산도 오르고 밤에 안반대기의 은하수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모트 워킹 고객분들에게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도살롱 SNS 채널에 올라가는 인터뷰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성스레 글을 적어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로 작년에 진행했던 또 하나의 프로모션 강원 작가의 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강릉에 한달 동안 거주하며 작품 활동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한 달만 머물기로 했던 작가님들이 한 달을 더 연장하고 또한번더 찾아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시로 차지량 작가는 파도살롱 공간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활동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작품 활동 사진이고요. 편집자로도 활동하는 안유정 작가는 강릉 한 달살이에 대한 경험을 살려 텀블벅을 통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텀블벅에서는 이제 저희의 인터뷰도 나오고 저희 디자이너들이 함께 강릉을 알리고 홍보하는 노트, 지도, 맛집 가이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강릉 살자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더웨이브 컴퍼니는 3명이 아닌 12명의 구성원과 함께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획사 구조상 일도 많고 책임도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나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만족도가 제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어쨌든 이제 지역을 찾아와서 일을 하고 정착하는 이제 청년들인데 저희 안에서의 이 많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은 이 단단한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역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의 이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럴 때 저희와 같이 이제 강릉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나온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찾아오면은 저희가 더 강릉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강릉살자라는 사업을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살자는 지역살이가 궁금한 타지 청년에게는 타지 청년과 떠나가는 강릉 청년과 서로 친구가 되어서 강릉이라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막간에 사업 홍보를 하자면 강릉살자는 7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16명의 청년들과 함께 지역을 경험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서 창업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 3명이 만드는 물결이 아닌 12명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물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방향의 물결을 만드는지는 기업의 비전과 미션으로 그리고 기업 문화로 제공하고 있지만 어떤 모양의 물결을 만드는지는 저희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 때 저희가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전히 우리는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그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저희만 이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와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이제 강원과 강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